부산 의암호에서 수초섬 고정 작업을 하던 경찰정 등 선박 세척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한 명은 구조됐지만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다섯 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밤사이 불어난 한강물이 서울 주요 도로를 덮치면서 출퇴근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평상시에는 5분에서 10분이면 오는 거리를 지금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렸어요. 한강대교에는 9년 만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북한의 무단 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운행 중이던 한 시내버스가 흙탕물 속에 잠겼습니다. 기사와 승객 등 5명은 구조됐습니다. 경남 김해 도시 한복판에서 고려인 60여 명이 둔기를 들고 집단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경기 고양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환기시설이 없는 지하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 사상자가 5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폭발 당시 충격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20%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정부 부처의 고위공직자 36%는 다주택자인 것으로 경실련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춘천 의암댐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인명사고 현장 먼저 가보겠습니다.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려는 인공 수초를 고정하러 갔던 경찰정과 행정선 그리고 민간 선박 세척이 침몰하면서 7명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물살이 워낙 빨라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아직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용욱 기자가 자세한 사고 당시 상황 먼저 전하겠습니다. 의암호 교량 밑으로 빨간색과 파란색이 칠해진 선박 한 척이 물살에 빠르게 떠내려갑니다. 어디 사람 있어? 어디서 어떻게? 떠내려가던 선박은 130m 앞에 있던 의암댐에 부딪힌 뒤 곧바로 수문 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곧이어 다른 하얀색 보트도 댐 수문 쪽으로 사라집니다.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의암호에 설치된 인공 수초섬이 폭으로 떠내려간다는 신고를 받고 민간 관리업체 선박과 행정선, 경찰선 등 세척이 출동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제 떠밀려 내려가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떠밀려 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려고. 하지만 오전 11시 30분쯤 선박 세척은 고정 작업에 실패한 뒤 철수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암댐 2편에 수중 통제라인이 설치되었는데 경찰선이 걸려서 전복된 후 추가로 행정선이 수중 통제라인에 걸리면서 전복된 것. 사고가 난 선박 세척에는 모두 8명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 직후 한 명은 보트에 매달려 현장에서 구조됐습니다. 댐 수문을 지나 하류로 휩쓸려 내려간 실종자 7명 가운데 한 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한 명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나머지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수문으로 빨려 들어갔던 실종자 7명 가운데 1명은 댐 하류 13km 지점에서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실종 1시간 만에 민간 레저업체 직원이 실종자를 발견하고 구조했는데 목숨을 건진 60대 실종자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탈진 상태였습니다. 구조 당시 상황은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박과 함께 의암댐 수문으로 휩쓸린 실종자는 모두 7명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토보트와 헬기를 띄워 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색이 시작된 지 1시간 뒤인 낮 12시 30분, 의암댐에서 13km 떨어진 지점에서 강물에 떠내려가던 60대 실종자 한 명이 발견됐습니다. 실종자를 처음 발견한 수상 레저업체 운영자 60살 김현도 씨는 즉각 구조에 나섰습니다. 수상기장하면서 시선 몰고 관리하려고 배에 있었어요. 강에서 물체가 떠내려와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동시에 봐가지고 배를 끌고 갔어요. 김 씨는 레저보트를 몰고 물에 떠내려가던 실종자를 1km가량 쫓아간 끝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구명조끼와 우비를 입고 있던 실종자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댐에서 떨어지고 물속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저체온증 그 정도 걸려가지고 지력이 하나도 없고 상태가 좀 안 좋았죠. 실종자를 구한 뒤 선착장으로 복귀한 김 씨는 곧장 119에 신고했습니다. 극적으로 구조된 실종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오승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머지 5명의 실종자는 아직도 생사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데다 물살이 워낙 빨라서 수색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구자현 기자. 네, 가평에 설치된 현장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장 주변 상황이 워낙 어렵다고 들었는데 수색 작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해가 지면서 조금 전 저녁 7시 반부터 수색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물살이 여전히 거세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수색 작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수색 인력 800여 명과 헬기 7대를 투입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실종자들은 위암댐 수문을 통해 북한강으로 휩쓸려 내려갔는데요. 수색당국은 북한강 물살이 매우 빠른 점을 감안해 수색 범위를 위암댐에서 청평댐까지 50km 구간으로 확대했습니다. 위암댐은 지난 2일부터 수위 조절을 위해 초당 1만여 톤을 방류하고 있어 북한강 물살이 매우 빠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실종자들이 위암댐에서 수십 킬로미터가량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급류에 휩쓸린 실종자 7명 가운데 첫 구조자는 위암댐에서 13km 떨어진 하류에서 발견됐고 사망자 1명은 위암댐에서 20km 떨어진 가평 남이섬 선착장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국이 수색 범위를 넓히며 실종자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물살이 빠른 데다 강물까지 흙탕물로 변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은 날이 밝는 내일 새벽 6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가평 경강대교에서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한강 상류에서 불어난 물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면서 서울도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한강공원에 사람이 고립되는가 하면 강물이 넘치면서 주요 도로 여러 곳도 물에 잠겼습니다. 때문에 몇 시간씩 지각하는 직장인들이 오늘 속출했고 퇴근길 역시 교통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출근길 동부간선도로는 이곳이 도로였는지도 알아볼 수 없게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차오른 물에 표지판을 알아볼 수 없고 주요 도로 진출입로 곳곳에 경찰 통제선도 설치됐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입니다. 도로 침수로 경찰은 동부간선도로 진입로를 막았습니다. 우회하려는 차들이 몰리면서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불어난 한강물로 인해 주요 간선도로 출입을 통제하면서 출퇴근 시간에 시내 도로는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저 선유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평상시에는 한 5분에서 10분이면 오는 거리를 지금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렸어요. 구명조끼 차림으로 보트에 탄 119 대원들이 천호대교를 지나 이동합니다. 잠시 후 구조 요청한 인원 4명을 보트에 태워 돌아옵니다. 광나루 한강 고수부지로 출근했다 한강물이 불어 고립된 매점 직원들입니다. 서울 강남 지역에 길게 자리 잡은 양재천길도 한강물 범람 등의 영향으로 기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잠겼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올림픽대로로 연결되는 도로는 전면 침수됐고 주변의 노들길도 절반 가까이 침수됐습니다. 한강 상류에서 방류가 계속되는 만큼 주요 간선도로 통제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자, 이렇게 한강 유역에도 9년 만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빗물이 범람해서 이재민이 생기고 도로가 파이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지금 한강 수위는 얼마나 올라왔는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준영 기자. 네, 한강대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들어보니까 비는 이제 잦아드는 것 같은데 홍수주의보는 아직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한강 상류 대형댐 방류량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곳 한강대교 수위는 홍수주의보 발령 기준인 8.5m 아래로 내려섰지만 흘러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 여전히 홍수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오전 11시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강 본류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건 2011년 7월 이후 9년 만입니다. 오후 들어 비가 그치며 전국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팔당댐에서 초당 만 톤이 넘는 물이, 소양강댐에선 2천 톤 안팎의 물이 방류되고 있어 한강 수위는 더 불어날 수 있습니다. 팔당댐 물은 3, 4시간 뒤, 소양강댐은 16시간 뒤면 이곳 한강에 도달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서울에서도 이재민 29명이 발생했습니다. 도로 파임 현상과 주택 파손 등 시설물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도 물에 잠겼고 서울 시내 18개 하천에 출입도 여전히 통제 중입니다. 한강사업본부는 공원이 복구될 때까지 한강공원 11곳의 접근을 막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강대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임진강의 수위가 급속히 높아지면서 경기도 파주에서는 시내버스가 물에 잠기기도 했고 산책로 곳곳에 입장이 통제됐습니다. 수상 레저시설까지 통째로 떠내려간 곳도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어난 강물 한가운데 2층으로 된 구조물이 떠 있습니다. 수상 스키 등을 타는 선착장 겸 수상 레저시설로 거센 물살에 통째로 떠내려온 겁니다. 보트를 탄 사람들이 주변을 돌며 구조 대상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오늘 새벽엔 파주시 파평면 도로를 지나던 한 시내버스가 물에 잠겼습니다. 고립됐던 승객 5명은 창문을 열고 나와 보트로 구조됐습니다. 안 쓰고 그냥 밀고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차가. 그래서 이제 여기가 깊으니까 이제 시동 꺼지면서 차가 잠겨버린 거죠. 임진강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은 어제 오후 3시쯤 인근 중학교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산책로와 인근 습지공원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와 높아진 임진강 수위의 영향으로 버스 정류장도 이렇게 물에 잠긴 상황입니다. 집중호우에 방류량까지 늘면서 임진강 수위가 급하게 높아져 침수 피해를 입은 겁니다. 통일대교 수위도 한때 9.46m까지 오르면서 2011년 역대 최고 수위인 8.06m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 빠지는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강 수위가 높아서 속도가 안 내나. 대피했던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비가 그치지 않아 본격적인 복구 작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임진강 군남댐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집중호우로 역대 최고 수위인 40m를 넘나들면서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선영 기자. 네, 연천 군남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제는 댐이 버틸 수 있는 최대치까지 물이 차올라서 아주 위험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 홍수 위기는 넘겼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어젯밤 40m를 넘어선 군남댐 수위는 지금은 35m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천 주민 1,200여 명은 홍수를 우려해 인근 대피소로 몸을 옮겼었는데 날이 밝으면서 대피령이 해제돼 지금은 전원 귀가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오늘은 추가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군남댐은 어제보다 다소 줄어든 초당 8,000톤가량의 물을 방류하며 수위를 낮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한 수위인 31m를 크게 웃돌고 있어 안심하긴 이른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 이곳 군남댐 인근 지역을 둘러봤는데요. 농경지는 물론 강변 식당들도 진입로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물에 잠긴 상태였습니다. 임진강 주변 도로도 여전히 진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도 어제 12m까지 치솟았는데 지금은 8m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중부지방에 최대 300mm의 비가 내릴 것이라며 시설물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천 군남댐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렇게 임진강 일대가 큰 수해를 입은 것은 폭우도 폭우지만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물을 대량으로 흘러보낸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례적으로 북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양 대동강 다리의 교각이 물에 잠겼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까지 강물이 넘실거리고 배수로는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연일 이어진 폭우로 초비상이 된 북한은 어제도 임진강 상류에 황강댐을 무단 방류했습니다. 황강댐 영향권에 있는 파주 연천 주민들은 홍수를 피해 대피하거나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죽을 맛이요. 맛이 3톤짜리 맛이 하우스가 가장. 2009년 완공된 황강댐은 총 저수량이 3억 5천만 톤으로 우리 군남댐의 5배에 달합니다. 무단 방류된 연천과 파주 일대가 큰 수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강댐 완공 직후 북한의 무단 방류로 우리 주민 6명이 목숨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유감을 표한 뒤 사전 통보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킨 건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조차 약속을 어긴 북한의 행태에 유감을 표명했고 최근 일방적인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합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속 좁은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통보 가능한 작은 일입니다. 속 좁은 행동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임진강 수위를 둘러싼 불안을 남북협력의 물길로 돌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거듭 방류 사전 통보를 강조했지만 북한은 아직 어떠한 반응도 없는 상태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어제 마을이 통째로 물에 잠기기도 했던 강원도 철원 지역은 밤사이에 물이 많이 빠져서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마을 전체가 쓰레기 더미로 변했고 쓸만한 가재도구 하나 건지기 힘든 참혹한 상황 앞에서 주민들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신윤만 기자가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흙탕물이 들어찬 마을길에 각종 살림살이가 둥둥 떠다닙니다. 집 안에 있던 냉장고도 거센 물살에 넘어졌습니다. 철원 생창리 마을의 어제 침수 당시 모습입니다. 아예 생활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밤사이 물이 빠지니 마을길은 온통 진흙밭으로 변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마치 거대한 쓰레기장처럼 변했습니다. 집집마다 물에 젖어 못 쓰게 된 가재 도구들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사흘째 집에 물이 찼다 빠졌다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흙탕물이 집안까지 들어차 당장 먹을 쌀도 잠자리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재민 49명은 한동안 실내 체육관에 마련한 텐트에서 지내야 할 처지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덮을 것도 없고 뭐 완전히 복구가 되기 전까지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철원 지역 이재민은 643가구 1148명. 상류인 북한의 날씨에 따라 한탄강이 또 범람할 가능성도 높아 주민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철원 주민들은 어제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물살을 피해서 필사의 탈출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맨몸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물이 빠져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이번에는 마을 곳곳에서 강물에 휩쓸려온 지뢰가 나와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집 절반이 물에 잠기고 주민들이 서둘러 몸을 피합니다. 물에 갇힌 주민들은 소방보트로 빠져나옵니다. 보소, 여기 물이 찬데 어떻게 나갈 수가 없어. 여기 일이 나가질 못하고. 주민들은 불과 30분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빗물이 순식간에 안방까지 들어찼고 주민들은 짐을 챙길 틈도 없이 몸만 빠져나갈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물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산으로 뛰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저지대에 있는 분들은 그냥 다 그냥 피할 뭐 챙길 틈도 없이 피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 거리에서 집 앞에서 농경지에서 군 장병들이 탐지 장비로 지뢰를 쳤습니다. 오늘 하루만 발목 지뢰 3개가 발견됐습니다. 혹시 뭐 지뢰 같은 거 이 물 마을 나온 떠나온 거 없나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강이 범람하면서 북한과 비무장지대에 흘러든 지뢰로 추정됩니다. 한방의 비무장 지뢰지대, 또 북한으로부터 하천이 불어나 유입되면서 수많은 유실 지뢰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폭탄에 놀라 가슴을 쓸어내린 철원 주민들. 이번엔 유실 지뢰 공포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예, 수해 피해 상황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소양강댐이 3년 만에 수문을 열면서 강물이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집중호우까지 이어지면서 북한강의 관광 명소 남이섬과 자라섬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남이섬이 물에 잠긴 건 20년 만이라고 합니다.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런 흙탕물 속에 키가 큰 나무만 띄엄띄엄 머리를 내놨습니다. 야외용 탁자가 둥둥 떠다니고 캠핑 트레일러도 반쯤 잠긴 채 기울어졌습니다. 섬 입구 도로에는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거센 물살이 흐릅니다. 경기도 가평 자라섬이 오늘 새벽 물에 잠겼습니다. 어제 낮 3시 소양강댐에서 쏟아낸 물이 도착한 시간대입니다. 엿새 동안 6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진 데다가 초당 2,000톤이 넘는 방류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산책을 갔다가 잠깐 잠이 들었던 40대 남성은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보트를 타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구조됐습니다. 자라섬이 침수된 건 2016년에 이어 4년 만입니다. 바로 옆에 남이섬도 20년 만에 물에 잠겼습니다. 비상 상황 대처하고 있는 몇 명 빼고는 다 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다만 지대가 높은 섬 안쪽까지는 물이 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양강댐은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오는 15일 자정까지 최대 초당 3,000톤의 물을 계속 방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엿새 동안 계속된 장맛비에 약해질 대로 약해진 지반이 무너지면서 산사태도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 관리동에 흙더미가 쏟아져 매몰됐던 직원 2명이 극적으로 구조됐고 화성에서는 산사태를 막기 위해 쌓아둔 옹벽이 무너져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 남성이 상체만 드러낸 채 진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남성 주위에 쌓인 진흙을 삽으로 걷어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기도 용인 한 골프장 관리동 인근에서 흙더미가 쏟아졌습니다. 빵빵 소리가 나가지고 뒤돌아보니까 이미 흙은 밀려 들어와 있고 일부 구조대원이 왔는데 그 사이에 2번, 3번 더 무너졌어요. 관리동 바로 뒤에 있던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직원 2명이 순식간에 파묻혔습니다. 매몰된 직원 2명은 1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100mm 폭우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공사 흔적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을 겁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좀 그런 상태에서. 경기도 화성에서는 비탈길에 조성된 주택가 옹벽이 무너져 아래 있는 주택을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냥 창하더니 그냥 확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고추밭 다 지금 절단 났잖아요. 창고 하나는, 큰 창고 하나는 완전히 무너나고. 산림청은 집중호우가 이어지자 서울, 경기 등 9개 시도에 산사태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렇게 비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서해안 일대에는 초속 30m 가까운 태풍급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해안가에 정박했던 어선이 뒤집히는가 하면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부수고 캠핑장을 덮쳤습니다. 혼비백산한 피서객들이 한밤중에 긴급 대피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해수욕장 백사장 곳곳에 뒤집힌 어선들이 눈에 띕니다. 오늘 새벽 불어닥친 초속 29.4m의 태풍급 강풍에 뒤집힌 어선들입니다. 충남 태안 가경주항에 정박해 있던 어선 10여 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배가 유익인데 지금 다 깨졌어요. 뒤에도 깨지고 앞에도 깨지고 태풍이 와서도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강풍은 해안가를 강타했습니다. 거센 파도에 콘크리트로 만든 방파제와 도로는 이렇게 길이 10m 정도가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새벽 노을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해수욕장 캠핑장까지 덮치면서 잠자던 피서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제 정신없이 도망가느라고 애기들 소리 지르고 짐 챙기라 그냥 놓고 가라. 막. 초속 20m를 웃도는 강풍 피해는 전남에서 인천까지 서해안 일대를 휩쓸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전남 장흥 회진항에서는 정박된 1.2톤급 어선이 파도에 침수됐고 인천에서는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하루 전남에서 26개 항로, 인천에서는 11개 항로가 강풍으로 인해 한때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전국이 비바람과 전쟁을 벌이는 사이에 벌써 입추가 다가왔습니다. 내일이 가을의 시작이라는 입추죠. 중부지방의 장맛비는 오늘 오후부터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만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에 또 폭우가 집중되고 전국에 장맛비가 다시 내린다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처럼 비가 내리지 않는 서울 도심의 퇴근길. 시민들의 손에는 우산이 들려 있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수시로 쏟아지는 장대비에 우산은 필수품이 됐습니다. 이렇게 긴 장마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지겹네요. 많이 지겹고 외출하기도 힘들고 좀 약간 우울한 감정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비가.
하지만 이런 시민들의 바람과 달리 입추인 내일도 장맛비가 이어집니다. 충청과 남부 지역은 이른 새벽부터, 서울 등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됩니다. 비는 모레까지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 최대 300mm, 서울과 강원 등에는 최대 150mm의 강수량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특히 충청과 전북 지역에 내일은 시간당 최대 50mm, 모레는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서해에서 유입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의 장마는 최대 다음 주 후반까지 이어집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8월 14일까지 비가 강약을 반복하며 오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중반경에는 중부지방의 긴 장마는 막바지에 들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장마가 최소 12일까지 이어지면 지난 2013년 49일간 지속된 역대 최장 장마 기록도 갈아치우게 됩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유누리 앵커 휴가로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제가 진행을 맡습니다. 내일 대형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려 지역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의료계는 숫자만 늘린다고 의료 격차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하루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에 배치된 전국 전공의 1만 6천여 명이 파업에 들어갑니다. 파업이 길어지면 진료 차질도 우려됩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내일 파업에는 전국 250여 개 수련병원의 인턴과 레지던트 1만 6천여 명 중 약 80%가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술실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을 비롯해 코로나 방역 인력까지 포함됩니다. 대형 병원들은 수술 일정을 조정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했지만 진료 대기 시간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ICU 쪽이 가장 민감하고요. 사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수술이 일부 조금 이제 연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업은 일단 내일 하루지만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 공백도 우려됩니다. 의료계는 의사 수만 늘려선 서울 등 대도시와 지방의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없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 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의료가 바뀔지 모르거든요.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계속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반면 정부는 자생적으로 늘기 어려운 지역의사와 감염병 등 특수분야 의사 확충을 위해 정원 확대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의대 정원 확충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오는 14일엔 의사협회가 파업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교회에서 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환기시설도 없는 지하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의 한 개척교회입니다. 지난 4일 목사 부인이 첫 확진된 데 이어 목사와 자녀 등 일가족 4명과 교인 2명 등 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 예배를 본 뒤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교회는 창문과 환기시설이 없는 지하에 있습니다. 예배 참석자는 1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예배 후에 신도 중에 한 사람이 도시락을 준비를 해와서 다른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목사 부인이 보건교사로 있는 경기도 양주의 초등학교에서도 동료 한 명이 추가 확진됐고 자녀 3명 중 2명은 시험기간이라 등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교생이 1,000명이 넘는 해당 고등학교는 접촉자들을 전수검사했습니다. 해당 학급이랑 관련 교직원들 일차적으로 검사를 어제 했고요. 결과 나오는 대로. 서울 강남구 커피 전문점과 양재동 식당 관련 확진자도 2명이 추가돼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커피 전문점을 다녀간 홍천 캠핑장 확진자는 근무지가 집단 감염이 발생한 V빌딩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에서 확진자가 늘면서 어제 신규 확진자 43명 가운데 국내 발생이 23명으로 해외 유입보다 많았습니다. TV조선 최현영입니다. 경남 김해 도심 한복판에서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흉기까지 들고 60여 명이 지역 이권을 두고 싸움을 벌인 건데 대부분 고려인들이었습니다. 일부는 러시아 마피아와도 연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주차장에 건장한 체구의 남성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곧이어 주차장에 줄지어 들어온 승용차 10여 대에서 남성들 수십 명이 내리면서 양측이 대치합니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 폭력 조직원들로 흉기를 들고 한밤중에 햇싸움을 벌였습니다. 즉각 지원을 요청하고 그대로 뒀다가는 이제 흉기 등에서 큰 피해가 생기겠다 싶어서. 지역 이권을 둘러싼 조폭 간의 갈등이 햇싸움을 불렀습니다. 전국에 조직원을 둔 고려인 폭력 조직 A파가 부산 경남의 고려인 폭력 조직 B파에 도박장 등 수익금의 20% 상납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들은 주중에는 전국 각지의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했지만 주말에는 상부 지시에 따라 모여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난투국에 가담한 64명 가운데 23명을 구속했습니다. 조직성을 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확인하였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조직성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조사 결과 일부 조직원은 러시아 마피아와도 연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 사고. 화면으로만 봐도 이 충격 정도가 엄청난데 그 폭발력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20-30%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상자는 5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검푸연 연기 속에서 불꽃과 폭죽 소리가 이어지더니 굉음과 함께 초대형 폭발이 터집니다. 가까이서 촬영하던 사람들은 물론 창문 너머 멀리서 지켜보던 가족까지 가차없이 덮칩니다. 곱게 차려입고 결혼식 촬영을 하던 신부는 혼비백산에 도망치고 연기가 나는 쪽을 가리키며 지켜보던 시민들이 화면에서 한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질산암모늄 2,750톤이 터진 두 번의 대형 폭발로 최소 135명이 숨지고 5천 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Explode everything in the house. Explode everywhere. Look at me. I tried to protect her, but I couldn't do more than this. 수십 명이 실종됐고 도시 절반 이상이 쑥대밭이 되면서 30만 명이 살 집을 잃었습니다. There is no future anymore in Lebanon. If there is a boat now, we will take the boat and leave Lebanon. Khalas. Lebanon, you cannot stay. 푹 파인 베이루트 항은 지름 124m가 넘는 거대한 분화구가 됐고 주변은 초토화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폭발의 충격파가 히로시마 원자폭탄 때의 20-30%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재산 피해는 우리 돈 17조 8천억 원에 달할 걸로 추정됩니다. 폭발 직후 누군가의 공격이라던 트럼프 미 대통령은 원인은 아무도 모른다며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청와대 참모를 비롯한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는데 경실련이 조사를 해봤더니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정부 부처와 산하단체 고위공직자의 36%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가량은 서울의 집이어서 최근 집값도 급등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이 부동산 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고위 공무원들의 부동산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 107명 중 39명이 다주택자였는데 주택을 세 채 보유한 고위 공직자가 5명, 4주택자도 2명 있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보유한 주택 147채 중 절반가량은 서울에 있었고 42채는 강남에 몰려 있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가격도 상당했습니다. 107명 전체의 부동산 가격은 1,304억 원.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7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 39억 2천만 원의 박선호 국토부 1차관과 31억 7천만 원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의 집값은 최근 3년 새 급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위 10명이 가진 아파트만 평균 52%, 1인당 7억 8천만 원씩 올랐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제대로 된 대출을 내놓겠는가? 관료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집값을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를 부동산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이번에는 월세 규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서민들의 부담이 주는 건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월세를 어떻게 낮춘다는 겁니까? 네. 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얼마로 할지 기준이 전월세 전환율인데요. 현행법상 기준금리 플러스 3.5%인데 현재 기준금리가 0.5%이니 전환율은 4%입니다. 예. 전세 1억 원짜리 집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지금까지는 1억 원에 4%, 즉 4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33만 원이 월세였습니다. 여당은 이 전환율 인하를 추진 중인데요. 얼마를 내릴지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자, 어쨌든 뭐 내려만 준다면 세입자들의 부담이 당장 상당히 줄어드는 건 분명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금 5억 원을 보증금 3억 원의 월세로 바꿀 경우 현행 4% 전환율에서는 월세가 66만 7천 원입니다. 그런데 이 전환율을 금융기관 대출금리 수준으로 제한한 개정안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월세가 43만 천 원으로 전보다 22만 원가량 줄어들게 되죠. 자, 그런데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전세도 마음대로 못 올리고 또 월세까지 낮추라 그러면 이 손해가 상당한데 이걸 가만히 앉아서 감당하려고 할까요? 전월세 전환율은 기존 계약 내에서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기준이라서요. 신규 계약 때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와 새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난 전세 놓을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러면서 월세를 대폭 올리는 게 가능해지죠. 자, 그러면 전세 시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지는데요. 들어보실까요? 오히려 또 전세를 선호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계약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세입자들에게 분명히 이점이 있지만 신규 계약에 이렇게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을 하면 또 다른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다른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 전보다 월세 수익이 낮아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까다로운 입주 조건을 요구를 한다든지 또 집이 조금만 파손이 돼도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아졌죠. 또 새놓은 집을 자기 돈 들여서 가꾸고 싶은 마음이 예전처럼 들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동네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 얘기 들어보실까요?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주거 환경들이 악화되고 도시의 슬럼화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결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할수록 시장은 또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월세 규제 카드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또 의문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고위급 인사가 내일 단행됩니다. 인사 협의 과정에서 이른바 윤석열 패싱 논란이 있었던 지난 1월 인사와는 달리 이번에는 법무부와 대검이 실무 수준의 의견 교환은 했다고 합니다만 이번 역시 윤석열 총장을 고립시키는 인사 태풍이 불지 서초동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내일 발표할 인사 대상은 검사장급 이상 11자리입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오늘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잘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은 윤석열 총장과 각을 세우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입니다. 서울고검장 승진설도 있지만 유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중앙지검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 측근들이 대거 자천된 지난 1월 인사가 반복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법무부는 인사와 관련해 어제 대검 실무 과정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패싱 논란이 일었던 지난 1월 인사를 의식한 건데 다만 보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인사위 개최 하루 전에 윤 총장도 아닌 실무진을 통한 의견 교환이라는 점에서 윤 총장 패싱이 재현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가 썼다가 지운 SNS 글을 두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권 변호사는 어제 자신의 SNS에 MBC가 채널A 사건을 보도하기 전 정부 핵심 관계자로부터 한동훈을 내쫓는 보도가 나올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통화자로 지목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통화를 한 건 맞지만 시점은 보도 1시간 뒤였고 채널A 사건 보도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권 변호사가 다시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통화 시각이 보도 1시간 뒤인 것은 맞지만 당시 전화에서 한상혁 위원장이 윤석열과 한동훈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한 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 말이 진실에 더 부합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맥락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원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문제 삼은 날짜는 지난 3월 31일입니다. MBC는 그날 채널A 한 법조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협박 취재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현직 검사장이 녹취록과 같은 통화를 했다면 검찰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으로 볼 수 있고. 보도 1시간 뒤 권 변호사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권 변호사는 당시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윤석열과 한동훈을 꼭 쫓아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MBC가 검사장을 실명으로 보도하지 않았는데도 한 위원장은 한 검사장 실명과 부산 자천을 언급했다면서 권원 유착 의심이 간다며 의혹을 취재와 수사로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전화를 했지만 MBC 사장 낙하산 논란에 대해 주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이 누구를 쫓아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사건에 입회한 적이 있었는데 수사기법을 보면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했다며 당시 검찰의 강압사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미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두고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을 당하는가 하면 착용을 요구하는 종업원을 향해 일부러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사무용품점 안에 젊은 여성, 손가락질을 하며 복사기 앞 중년 여성에게 다가가더니 지팡이를 잡아 끌고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고 지적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얼마 전 간이식을 받은 이 피해 여성은 정강이 뼈가 부러져 또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I had a liver transplant 4 months ago. So this is a whole different world of pain. 경찰은 사건 발생 엿새 만에 가해자 25살 테리 토마스를 붙잡았습니다. LA 카운티 해변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들에게 한 여성이 뜨거운 커피를 끼얹어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You shouldn't have thrown the drink in his face. That was pretty stupid. I don't know where 예수빌의 한 식당에선 마스크 쓰기를 거부한 단체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일부러 기침을 해 논란입니다. You're exuding your saliva onto somebody else during a pandemic at that. 지난 6월 플로리다주 한 마트에서 마스크를 안 쓴 채 뇌종양 환자에게 일부러 기침을 한 여성은 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이탈리아 박물관에서 사진을 찍다가 200년 된 조각상의 발가락을 부러뜨린 관광객이 붙잡혔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고 발뺌했는데 CCTV 화면에 딱 걸렸고 방역 조치 덕분에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안토니오 카노바 박물관. 한 남성이 조각상에 반쯤 드러누워 포즈를 잡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일어서던 남성이 조각상을 돌아보고는 부러진 조각을 쓱 옮깁니다. 눈치를 살피며 주변을 서성이더니 전시관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파손된 이 석고상은 신고전주의 대표 조각가 안토니오 카노바가 1808년쯤 제작한 비너스로 분장한 파올리나 보르게세입니다. 결혼 뒤 이탈리아로 건너온 나폴레옹의 여동생입니다. 200년 넘게 보존된 조각상의 발가락을 오스트리아 관광객이 한순간에 부러뜨린 겁니다. 이 남성은 파손된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CCTV에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방역 지침에 따라 관람객들이 남긴 신원 정보를 추적해 귀국하기 전에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박물관 측은 복구 비용 전액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죠. K-POP도 그렇습니다. 언택트 공연과 팬미팅에 첨단 기술을 동원하는 등 수준을 높이면서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온라인 콘서트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생겨났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가수 강다니엘은 세계 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만나서 즐기는 언택트 공연으로서 유료 팬미팅에 국내 10여 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생중계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K-POP 공연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상황. 증강 현실 등을 활용한 최첨단 볼거리. 너무 깜짝 놀랐잖아. 다중 화상 연결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팬들은 지갑을 열게 됐습니다. 이들 공연을 생중계하는 플랫폼들의 관련 거래액이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전에 비해 12배 가까이 상승한 겁니다. 유료 온라인 공연의 수익성이 검증되다 보니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한류 행사 생중계 수익 사업도 등장했고 아예 온라인 콘서트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비즈니스도 생겨났습니다. SM과 JYP가 공동으로 세계 최초 온라인 콘서트 전문 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월드 투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K-POP 확산에 도움이 된 건 맞는 것 같고요. 인터넷 하나면 전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언택트 공연 모델이 K-POP의 블루칩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지난 2005년 한나라당에 사과 한 상자가 배달되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김대업. 상자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사과 받기를 그토록 원하시니 사과를 받으시오. 김 씨는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의혹을 터뜨렸던 상습 사기 전과자입니다. 그 의혹을 대법원이 사실 무근으로 판단해 김 씨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고 한나라당이 사과를 요구하자 사과 상자로 조롱한 겁니다. 대선 당시 민주당은 김 씨를 의인으로 떠받들었습니다. 친여 방송들은 그의 거짓말을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 그가 결정적인 증거라며 내놓았던 녹음 테이프가 가짜라고 밝혀낸 검사는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김 씨는 계속 사기 행각을 벌이다 필리핀에서 결국 붙잡혔습니다. 이른바 검은 유착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전 채널A 기자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없고 언만 남아 애초에 무리한 유착 딱지 붙이기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채널A 기자가 특종 욕심에 한 검사장을 잘 안다며 사기죄로 수감된 사람에게 취재를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제보자 지모 씨가 취재 관련 증거 자료를 갖고 있다며 기자를 만났고 그 장면을 MBC가 보도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지 씨는 사기,
배임,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만 5건입니다. 그는 검찰 출석을 거부하다가 술집에서 이런 글을 올려서 대놓고 수사팀을 조롱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오시면 현장 체포 가능합니다. 12시까지 대기합니다.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에게 항명했고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했습니다.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 수사를 중단하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압수수색을 하러 갔다가 시대의 육탄전까지 벌였습니다. KBS와 MBC는 검찰이 검언 공모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고 KBS는 사과하는 해프닝까지 빚었습니다. 이 와중에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가 한상혁 방통위원장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해 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은 수사기법에 대한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합니다만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저는 지난 넉 달 검찰 수사 안팎에서 벌어진 이 일들이야말로 진정한 개혁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그 난맥상의 앞장선 법무장관과 중앙지검장부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드시 말이죠. 그리고 이번 사건 뒤에 숨은 전모를 속속들이 밝혀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8월 6일 앵커의 시선은 이제 권언유착이었습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역대급 폭우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내일은 가을이 시작되는 절기 입춘인데요. 장마는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가 다시 강해질 텐데요. 추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비가 집중되는 지역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도 전북 그리고 경북 북부 지역입니다. 시간당 50mm의 강도로 모레까지 300mm가 넘는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에 지역에서도 100mm에 가까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곳에 도로가 통제된 만큼 내일 출근길 시간 넉넉히 잡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비는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대체로 30도가 넘지 않겠지만 습도가 엄청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